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상대가 확정됐다. 한국은 2일 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의 전시 컨벤션 센터 덱에서 진행된 월드컵 조추첨식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1차전에 배정됐다. 한국은 2002년 월드컵에서 상대했던 팀이자 파울로 벤투 감독의 모국 포르투갈,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에서 격돌했던 우루과이, 1986년 월드컵 이후 첫 본선 진출에 나선 캐나다와 한조로 묶였다. 이날 조추첨식은 전직 축구선수인 저메인 제나스, 칼리로이드, 사만다 존슨의 진행 아래 카푸, 브라질, 로타 마테우스, 독일 아델 아메드 말라라, 카타르, 알리다이, 이란, 보라밀 루티노비치, 세르비아 멕시코 제이제 요코차, 나이지리아, 라바, 마두저, 알제리, 팀 케이힐, 호주 등 전직 선수들이 추첨자로 참석했다. 가장 먼저 1번 포트에 대한 추첨이 카푸의 손에 의해 진행됐다. 개최국 카타르가 A조에 들어갔고 잉글랜드가 B조, 아르헨티나가 C조, 프랑스가 D조, 스페인이 E조, 벨기에가 F조, 브라질이 G조, 포르투갈이 H조에 배정됐다. 이번 포트는 마테우스가 추첨을 진행했다. 네덜란드가 A조, 미국이 B조, 멕시코가 C조, 덴마크가 D조, 독일이 E조, 크로아티아가 F조에 배정됐다. G조 추첨에 우루과이가 나왔지만 브라질과 한조가 될 수 없었기에 H조로 배정됐다. 남은 스위스가 G조로 들어갔다. 3번 포트는 1984 카타르 올림픽 대표 출신 말라라가 진행했다. 여기서부터는 복잡해졌다. A조의 이란이 지명됐으나 카타르와 한조가 될 수 없어 B조에 편성됐다. 대신 세네갈이 A조에 포함됐다. 폴란드가 C조에 뽑혔고 세르비아는 D조에 뽑혔으나 대륙 분배 원칙에 따라 G조로 배정됐다. 튀니지가 대신 D조로 들어갔다. 이어 일본이 E조, 모로코가 F조, 마지막에 남은 한국은 H조에 편성됐다. 포트사는 밀루티노비치가 추첨했다. 첫 추첨에서 플레이오프 승자 1번, 아시아 vs 남미 승자가 지명됐는데 대륙 분배 원칙에 따라 D조로 편성됐다. 에콰도르가 대신 조로 들어가 A2에 배정되며 개최국 카타르와 개막전 상대가 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다음에 뽑혔으나 대륙 분배 원칙에 따라 C조에 들어갔다. 이어 플레이오프 승자 2번, 북중미 vs 오세아니아 승자가 뽑혔다. 대륙 분배 원칙에 따라 2조에 편성됐다.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 웨일스,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는 B조에 편성됐다. 카메론이 그 다음에 뽑혔으나 모로코를 피해 G조로 들어갔다. 가나가 역시 대륙 분배 원칙에 따라 H조로 들어왔고 캐나다는 F조에 들어갔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 결과 A조 카타르, 에콰도르, 세네갈, 네덜란드, B조 잉글랜드, 이란, 미국, 유럽 B조 승자, C조 아르헨티나, 사우디, 아라비아, 멕시코, 폴란드, D조 프랑스, 플레이오프 승자 1, 아시아 vs 남미, 덴마크, 튀니지, E조 스페인, 플레이오프 승자 2, 북중미 vs 오세아니아, 독일, 일본, F조 벨기에, 캐나다, 모로코, 크로아티아, G조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카메룬, H조 포르투갈, 우루과이, 한국, 가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각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다음화에서 돌아오겠습니다.